안녕하세요. 보시는 장면은 2023년 12월 28일 폴란드 바르샤바에 위치한 민스크 공군기지에 폴란드 국기와 전술 번호가 새겨진 날렵한 모양의 FA-50GF 전투기 12대가 활주로에 나란히 세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FA-50GF 전투기 12대 납품 완료를 기념하기 위해 폴란드 국방부가 한자리에 모아놓은 것입니다. 지난해 7월 폴란드에 처음 도착한 FA-50GF 1기부터 최근 조립과 엔진 테스트를 거쳐 폴란드 공군에 인도된 12호기까지 모두 모인 것입니다. FA-50GF 1호기는 지난해 8월 15일 폴란드 국군 이날 행사에 투입한 데 이어 열흘 뒤에는 폴란드 에어쇼에도 참가의 위용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폴란드 공군의 격납고를 지켜오던 노후 전투기 미그-29를 대체하여 폴란드 공군을 최신의 전력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구형 미그 전투기를 FA-50 최신 기종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 안보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FA-50의 배송기간은 1호기가 인도된 시점부터 6개월 만에 12대를 모두 납품했는데요. 군 관계자와 현지 언론조차도 빠른 배송 속도에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특히 빠른 배송과 전력화 비결은 1호기 납품부터 시작된 폴란드 조종사와 기술 인력에 대한 집중 교육이 이루어져 가능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 안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현지 기지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카이 민스크 기지사무소에는 50여 명의 카이 직원이 상주하며 24시간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도착한 FA-50GF 기체 조립과 시험 비행은 물론 조종과 훈련 유지 보수 등의 기술 지원을 완벽히 수행함으로써 폴란드 공군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폴란드와 맺은 계약은 FA-50 총 48대인데요. 2023년 납품 약속분 12대를 6개월간에 걸쳐 성공적으로 납품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폴란드의 조기 전략화 목표 달성에 기여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36대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 사양이 반영된 FA-50PL 형상으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납품될 예정입니다. FA-50PL은 공중급유 기능과 A사 레이더, 공대지 공대공 체계를 업그레이드한 현존 최고 사양입니다. 또한 기체를 납품한 이후에도 폴란드 공군이 항공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바로 해결함으로써 기체 운영과 가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폴란드의 성공적인 납기 준수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은 항공기 분야 사업에서 양국 간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며 카이는 폴란드를 거점으로 유럽 시장 확대는 물론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를 넘어 항공산업의 본토인 미국 시장에 진출까지 노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출의 날개를 단 대한민국 항공기들이 더 많이 세계의 하늘을 비행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